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는 그동안 태블릿 PC의 조작수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됐고,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변 씨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2019년 5월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집회, 시위 참가 금지, 그리고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이 변희재는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변희재가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희재가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태블릿 PC 사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정 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해서 JTBC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JTBC가 처음 보도하고 난 뒤 일제히 이걸 기화로 방송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서원 씨, 최순수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이 태블릿 PC에서 수정해왔고, 통일은 대박이다 했던 그 연설을 최순실 씨가 수정해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허수아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작됐다, 검찰에서 조작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 변희재 씨가 주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태블릿 P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태블릿 PC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블릿 PC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태블릿 PC가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책점에 써가지고 정권을 교체했다는 점. 자,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이재명 치하에 문재인보다 더 끔찍한 이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희재는 자기를 구속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윤석열, 한동훈 이 체제라고 해서, 검찰이라고 해서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희재가 소속이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위대인지 좌파의 핵심 행동대장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서 가지고 보수 진영을 마구 공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변희재가 그렇고 이은주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은주 전 의원도 본인이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머리를 삭발하면서 보수의 여전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윤석열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좌파 진영과 똑같은 프레임 가지고 공격을 펴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진영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 보수나 또는 이 좌파나 뭐 이 진보나 이게 아니라, 여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여기가 자기에게 말하자면 이해관계 맞아떨어야 된다 싶으면 그 진영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변희재 씨를 보면 이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다가 지금은 문재인과 이재명 그 편을 사실상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자, 윤석열을 공격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과 이재명을 편들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적은 적이다. 그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좌우 여야 관계가 마치 전쟁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은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2부에 변희재의 보석 취소와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은 몰취를 청구했습니다. 몰취. 자, 변희재는 그동안 태블릿 PC 조작수를 꾸준히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17년부터 책자와 본인의 표현 대표로 있던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서, 자,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에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블릿 PC에 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은 최근 변 씨가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워치는 변 씨가 지난달과 이달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해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개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송영길 대표와 함께 유튜버 방송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서 태블릿 PC 조작설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태블릿 PC의 진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가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으면 조작한 사람 주체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태블릿 PC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사적인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변희재 씨가 그동안 이 행동을 한 걸 보면은 뭐 낙검수의 김용민이라든지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이라든지 뭐 이런들과 함께 집회에 나가거나 또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좋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자, 문재인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 PC 가치보다 더 큰 가치는 빨리 정권을 되찾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을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그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이나 이념 정체성이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뭐 민노총 개혁이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 환경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최근에 이 물 난리가 겪고 관련해서 태양광 등등에서 탈원전 정책을 대로 뒤돌리는 거라든지 4대강 보를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과거의 어느 정부에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문재인 세력을 지칭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간첩도 소탕하고 있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굉장하게 우리 국민들의 가치에 부응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세력도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에 편성해가지고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쪽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희재 씨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우파 국민들은 정말 아, 이 우파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은주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희재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뭐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유승민이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같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같은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동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지만 변희재 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내부적으로 보수 진영이라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좌파 편에 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마땅한 그리고 심판을 함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